자, 빠바 실전 모의고사 1회 21번. 그래, 요지 찾는 건데, 요지 뭐 바로 확인하고 가자. 내용이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을 테니까. 자, 사람들은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처벌을 한대. 우리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처벌하잖아. 근데 그 처벌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훔쳐갖고 잘 살게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잘산 거는 부당한 일이잖아. 그럼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처벌을 한다는 얘기야. 자, 가보도록 할게. 자, it's likely. 자, 뭐뭐일 것 같습니다. 뭐일 것 같느냐?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at 없는데요? 당연히 생략됐지. 자, 여기에 that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 대시 무슨 역할 하는 거냐면은, 진주어 역할 하는 거야. 얘가 가주어. 그러니까, 진주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야. 진주어일 것 같습니다. 자, 뭐일 것 같느냐? 자, 당신은 찬성할 것 같대. 뭐 하는데, punishing us if 하니까, 도둑을 처벌하는데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한 도둑? Who stole $100 from you. 당신으로부터 100달러를 훔친 사람을 처벌하는데 동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what would be your motivation for doing so? 자, motivation 하면 동기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럼 쉽게 해갖고,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 왜 처벌하는데, 당신의 돈을 훔친 도둑을 처벌하는데 동의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고서 질문을 던지고 있대. 아까 해서 요지도 파악했지만은 뭐 때문이다?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이제 그 결론으로 가는 거겠지. 자, 연구원들은 관심이 있었대. 뭐에 이 질문에 관심이 있었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질문. 이 질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wondering, 궁금했습니다. 자, 갑자기 ing 나왔다는 거. 역시나 이 연구원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분사구문. 자, 연구원들은 궁금했습니다. How we make decision?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뭐에 대해서, when, 언제, why,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언제 처벌을 하고, 왜 처벌을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투, 뭐뭐하기 위해서, 이기잼이 나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이 행해졌는데 뭘 조사하기 위한 실험이었느냐? Whether punishing, 일단 미리 체크할게. Whether what? 자, 뭐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이 행해졌냐면은, 처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뭐로부터 발생하느냐? 원하는 것으로부터. 뭘 원하는 것으로부터 cause an equal loss. 똑같은 손실이 to the wrongdoer.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에서 처벌이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로부터 처벌이 발생을 하느냐? Having a general dislike, 그냥 일반적인 반감에서 뭐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일관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는 건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입은 것처럼 저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손해를 만들어 줘야 돼. 이런 이유에서 처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불공평함에 대한 일반적인 반감 때문에 처벌을 원하는 건지 조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The study revealed, 그 연구는 나타냈는데 뭘 나타냈느냐? Subject 하니까 실험 대상자들이 be more concerned, 더 관심이 있더라는 것을. 뭐에? Writing unfairness, 중요한 단어겠지. 부당함을 바로잡는 데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뭐보다?
seeking revenge. revenge는 복수니까 복수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표시하지 말고 요게 1번의 이유고 요게 2번의 이유면 사람들은 1번 골랐다는 얘기야, 2번 골랐다는 얘기야. 충격적이구나. 해석을 했는데 못 그러다니. 얘들아, 내가 받은 손실을 그 나쁜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게 부당함을 바로잡는 거겠어? 복수를 추구하는 거겠어? 그래, 복수를 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이었다는 얘기야. 실험을 했더니 사람들이 2번의 이유 때문에 처벌을 하더라. 그 2번의 이유를 간단하게 쓴 게 writing unfairness가 되는 거야. 근데 설명이 좀 어려운데. 자, that is, 즉, 뭐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지. 자, 즉, when, 뭐뭐 했을 때, cheaters, 요 cheaters는 앞에, 아까 전에 나왔었던 wrongdoers, 나쁜 짓을 한 사람. 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end up, 결국 우리보다 better, 더 잘 살게 되었을 때, We tend to, 우리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Seek punishment 하니까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아니,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거는 뭐야? 부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당함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들은 could help, 도와줄 수 있습니다. help, 뭐하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대? 핵심적인 동기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핵심적인 동기가 될까? 이러한 핵심적인 동기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알게 된 결과물은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느냐? Drive our desire. 자, drive 하면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야. 우리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동기. 어떠한 욕구냐면은 impose punishment.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원소리?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중요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글은 우리가 그거야. 야, 도대체 처벌을 왜 하는 걸까? 처벌의 이유가 뭘까? 처벌의 동기가 뭘까? 그 처벌의 이유와 동기를 알고 싶어서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밝혀졌대? 아,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동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야. 이거야, 그냥 간단한 뼈대네. 자, 그러면 체크 한번 해보자. 일단 2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2, 4, 6 밑을 찾는 문제를 먼저 한번 끊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중요 부분 한번 가볼게. 일단 원더링, 분사구문 가고 그 다음에 요 밝혀낸 내용이 요게 핵심인 거지. 부당함을 바로 잡는 데 관심이 있다. 이게 동기였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같은 내용에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 게 뭐냐면 이거지. 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이게 부당한 거잖아. 이랬을 때 우리는 처벌을 한다. 그 다음에 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처벌을 가하는 우리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뭔지. 그게 바로 뭐다? 위에 나와 있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거다. 자, 혹시나 세상 얘기인데 얘들아, 약간 찜찜하니까 요 내용이 요 동기야.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동기가 결국에는 좀 부당함을 바로잡는 거다. 해석 다 해놓고 또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걱정돼요.
왼쪽은 한 주만 더 나가야 돼. 너희들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갖고 이제 3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한테 뒤에다 붙여줬던 거 20번 보면 돼, 20번. 이거 학교에서 나간 진도라니까. 자, 가봅시다. 그리고 그거